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오늘은 저를 도와주고 있는 관리자들의 짐을 좀 덜어주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관리자들에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 메일을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받는 이제 질문이 온라인 수업을 원하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였고 어떤 식으로 교정이 됐는지 파일 같은 걸좀 보내주셔서 목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등등등등. 참 다양한 질문들을 하신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보고 몸과 몸으로 뭔가 만나서 하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은 정말 효과 만점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너무 바빠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택해서 한 거죠. 물론 이제 얼굴을 보고 한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저와 수업을 한 사람들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에 굉장히 많이 만족을 느꼈어요. 몸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 이동 시간 안 들고 막 따로 크게 준비할 거 없고 막옷 굳이 막 차려입고 어딜 안 가도 괜찮고 이러니까 서로가 일단 준비하는 그 과정이 편하기도 했고 효과가 다 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까지 효과가 날줄 몰랐는데 실제 수업하는 거랑 차이가 없거든요. 효과가 다 나고 정말 빠르게 교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만족을 했고, 저도 온라인 수업과 몸으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수업이랑 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의 그런 녹음 파일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지 관리자들이 그런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질문을 계속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관리자들의 짐을 좀 덜어주고자 이렇게 파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3개월이 안된 사람들이에요. 1개월 만에, 그리고 2개월 만에 다 교정이 된 사람들이고, 1시간 미만으로 다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1시간 미만들조차도 제가 얘기를 훨씬 많이 했어요. 트레이닝을 그쪽을 더 많이 시키기보다 초반에는 제가 인식관을 바꿔놓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정신 교정이 안 되고 생각의 방향의 교정이 안 되면은 배움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설명을 정말 많이 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과가 났다라는 거를 제가 이 파일들로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교정을 빨리 하는 거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뭐못 가르치는데 교정을 빨리 못하는데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자부심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데서 2년 동안 못한 거, 5년 동안 못한 거를 저를 만나서 3개월 안에 다 뒤집어지는 거를 서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교육 방식에 자부심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를 신뢰를 하고 저의 교육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그 걱정에서도 이 파일들을 들으시면은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로
제가 참 별의별 장르를 다 다루고 있는데 래퍼를 꿈꾸는 래퍼 지망생이에요. 근데 이제 래퍼들도 노래도 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컬 라인도 같이 저한테 배우고 있는 가수 지망생인데 연축성 발성 장애를 6년 동안이나 알아온 사람이에요.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고 그걸 스스로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았던 분의 음성 파일을 들려드릴 건데요. 산책,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산책,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산책,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리고 2년 동안 연축성 발성 장애를 역시나 알아왔던 사람인데, 연축성 발성 장애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가족들한테도 안 좋은 인식으로 이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포자기를 하고 이런저런 데 가서도 호전적인 건 있었으나 교정이 안된 거예요. 완치가 안된 거죠. 근데 저랑은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하고 만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의심을 품었겠죠, 자기도. 근데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중간에 조금 둘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펑크도 좀 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정이 너무 빠르게 돼서 그쪽에서도 이제 쇼크를 먹은 거예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들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한다거나, 효과가 정말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또이 파일로 증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을 잘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에서 깼을 때에는 그것이 꿈인지 알지만, 잠을 잘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에서 깼을 때에는 그것이 꿈인지 알지만,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라.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배더 하라는 뜻이다. 잠을 잘때 꿈을 꾸기도 합니다. 잠을 잘때 꿈을 꾸기도 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배더 하라는 뜻이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배더 하라는 뜻이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그냥 어딜 가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이라면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효과가 나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조금 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늦는 거예요. 저와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습득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더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특히 나이가 이제 더 들어서 저를 찾아온다면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효과를 보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볼수 없었던 효과를 분명히 본다라는 거는 제가 진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조금 더 뇌가 파릇파릇 살아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꼭 교정을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무튼 많이 바쁘고 여기서 또 독일 사람들이랑도 수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다 수령을 못해요. 그래서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들이 제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함께한 그 모든 순간들을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듯이 그 무엇도 강요할 순 그 무엇도 강요할 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랑도 꼭 필요한 시간, 서로가 맞는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할 의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리자들을 그 질문으로는 더 이상 괴롭히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예요. 관리자들이 매번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영상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관리자들한테 막 그걸 일일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얼마만큼 좋아지나요? 다른 사람들 파일이 있나요? 뭐 다른 사람들 목소리 들어볼 수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관리자들의 수고를 또 덜어주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교육 영상이나 또 다른 얘기들 가지고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한국에서 진행할 세미나 역시나 아직까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메일로 신청하시면 관리자들이 세미나와 이제 부합하는지를 보고 답장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